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네, 이번 시간엔 의아리의 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큰꽃 의아리의 꽃을 보여드렸는데 모양은 거의 같아요. 모양은 거의 같은데 크기가 다를 뿐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아까 큰꽃 의아리는 꽃의 크기가 한이 정도 됐어요. 지름이. 근데 지금 보시는 의아리는 상당히 작죠. 이게 지름이 약간 한 5분의 1에서 한 7, 8분의 1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같은 기는 줄기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많이 나무들을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씨앗이 맺혀 있는 형태입니다. 꽃의 크기가 이건 작기 때문에 의아리고요. 아까 소개해드린 큰꽃 의아리는 꽃이 상당히 크죠. 꽃이 지름이 큰 거는 한 15cm까지 가고요. 요거는 꽃의 크기가 무지 작아요. 여기 뭐 한 2cm, 2cm 정도 되겠네요. 이제 바람에 날릴 수 있도록 이렇게 솜털이 있고요. 산나물로 이용 가능하고요. 요 상세 내용은 제가 댓글에 고정을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의아리의 꽃을 보여드렸습니다. 좀 확대해 볼까요? 시간엔 의아리의 꽃을 보여드렸습니다. 청산별곡이었습니다.